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코이카 ODA 연구정보센터 김수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. 오늘 포럼은 저 2018년도 들어서 세 번째 포럼이고요. 오늘 포럼의 주제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ODA 생태계 육성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. 이번 포럼은 이 주제가 지금 현재 매우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. 이 주제 관련해서 코이카를 뿐만 아니라 NGO라든지 학계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상생을 같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다 의견을 모아보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. 오늘 포럼은 코이카 정우영 저희 그 사업전략 그 아시아 본부 이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고요. 이어서 총 4명의 연세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이카 정우영 이사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코이카 사업개발회사 정우영입니다. 날씨도 많이 쌀쌀해주셨는데요. 오늘 또 이곳 판교가 아닌 또 양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번 그 40회 개발협력 포럼의 주제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ODA 생태계 육성입니다. 저희들이 그간 그 개발협력 포럼을 분기별로 진행을 해오면서 아마 이런 주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섹터별이라든가 이슈별 주제가 대부분 차지했는데 이런 오늘 그 주제로 볼 때 이런 개발 협력의 그 주제 그 포럼의 주제가 뭐 다양화되고 폭넓게 풍성하게 진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서 사회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런 그 화두와 함께 또한 앞으로 ODA 생태계 육성이라는 이런 전반적인 그 과제를 아울러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. 생각이 됩니다. 그래도 이번에 개발협력 포럼의 주제를 개발협력 인재양성 및 ODA 생태 육성으로 선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오늘 그 개발협력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. 먼저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의 선임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. 네, 박순진 코이카 기획조정실 경영혁신기획팀장님 그리고 양수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장지순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또 토론자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실의 선임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. 또 아울러 또 영월에서 우리 또 인재개발원의 또 김복기 원장님께서도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년 ODA에서는 늘어나고 있죠. 올해만 해도 벌써 약 3조 5천억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. 또 GNI 대비로는 0.16% 또 올라갈 것 같고 내년 2020년까지는 또 0.2% 그리고 2030년까지 0.3%로 매년 ODA는 증가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. 우리 코이카 예를 들만 하더라도 코이카 창립한 1991년도에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이 약 한 191억 정도 됐거든요. 지금 올해 8천억 정도 되니까 사업비는 한 50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인력은 우리 코이카 인력은 지금 2배도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인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런 ODA 사업들을 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코이카뿐만 아니라 지금 무상원조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40개 이상이 넘는 기관들이 또 각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. 올해만 하더라도 약 1472개 개발 사업을 개별적인 사업을 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수많은 사업들을 정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말 중대치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사업별만 보더라도 한 개의 사업이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연구조사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발굴해서 그 로컬 컨텍스트에 맞게끔 또 사업을 형성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.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후 관리까지 또 해야 되고요. 거기다 피드백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한 개의 사업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 단계별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. 또한 ODA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런 그 단계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
부분에 있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코이카 예를 들어보면 코이카 조직만 하더라도 그 기능별 부분이 있습니다. 프로젝트 담당하는 부서서부터 연수, 공사, PPP 뭐 이런 국제기구 이런 기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고 또한 분야별 또 전문가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보건, 교육, 그다음 공공행정, 그 환경 등 10개 분야의 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요. 거기에 또 지역별 스터디를 해서 지역에 많은 사업을 또 발굴해낼 수 있는 지역별 전문가도 필요합니다. 이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크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팔로우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, 전략 전문가, 어떤 평가, 홍보, 연구 다양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현재로서의 코이카 사업을 코이카 단독으로 코이카 인력으로만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.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 인력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또 효과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. 개별 전문가로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 컨설팅 회사라든가 학계, 연구, 대학이나 NGO 이런 데서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육성할 책임도 사실 코이카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코이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품질 높은 사업을 딜리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늘어날 계획인 그 ODA 사업을 효과적 수행할 또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내부적으로 두 가지 이런 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런 ODA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력 사다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코이카 사업의 단계별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또 코이카 사업에 나중에 더 높은 단계로 또 참여할 수 있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경력 사다리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우리 박순진 팀장이 좀 더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포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또한 ODA 생태계를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이런 두 가지 주제를 본격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그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런 오늘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. 늘 해오던 이 판교의 대강당이 아닌 오늘 또 양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신선한 감각도 엿보입니다. 새로운 그 공기, 특히 여기 옆에 산이 있어서 아주 공기가 맑습니다.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